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밌는 좀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상영 중이잖아요. 저도 개봉하자마자 그날 새벽에 보고 왔는데 미쳤습니다. 말이 안 돼요.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절대 스포 당하지 마시고요. 근데 여러분들, 일단 어벤져스 최종 보스 타노스잖아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 타노스가 되는 마법을 보여드릴 겁니다. 바로 이 구글을 통해서 말이죠. 심지어 여러분들도 모두 타노스가 될 수 있어요. 그냥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은 절반이 그냥 먼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요. 자,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구글에 타노스 딱 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타노스가 돼 있을 겁니다. 타노스가 돼봅시다. 타노스. 자, 지금 타노스를 보시면 딱 타노스에 대한 정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. 제가 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통해 모든 정보의 절반을 날려버릴 겁니다. 지금 이 타노스라고 써져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어요. 이것을 클릭하면은 이 검색 기록의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. 우주 균형을 위해 핑거 스냅 발통! 차! 오! 오! 사라진다. 슈왕. 후왕. 사라져버려요. 후. 와. 절반이 줄어드는 모습. 대박. 이 구글이 요번에 엔드게임 기념으로 이런 이스터 에그를 만들었어요. 역시 갓 구글. 크. 아니, 지금 정보가 반탱이가 진짜 싹 날라갔습니다. 뭐야, 이거 다시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네요. 한 번 더 그러면 우주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. 슈왕 슈왕. 아, 개신기해 이거. 대박. 파라라 슈라라. 아니, 그러면 이거 영영 이렇게 검색 결과가 사라진 거냐고요? 아닙니다.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 중 하나인 타임스톤을 발동을 시켜서 싹 다 되돌려 보겠습니다. 타임스톤 발동! 슝! 다시 돌아오는 아모어스. 멋져 부러워.